안녕하세요. 대신공 공주보살입니다. 오늘은 저희 이제 닭띠분들 여쭤볼 네. 건데,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네네네. 네, 전체적으로는 아마 닭띠분들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. 띠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좀,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신경 과민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, 좀 본인이 그동안 뭔가를 많이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그게 이제 다100%좀 발의를 못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. 그러면은 닭띠분들 중에 안 그래도 올해, 그러니까 개묘년 11월 달에 이제 수능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어떤 게좀 있을까요? 일단은, 좀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,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,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크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닭띠분들이 좀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하시다 보니까, 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고 뭐 다른 것도 없을까요? 다른 거는 이제 좀, 자기 제 역량을 좀100%다 발휘를 못하실 것처럼 좀 보여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비춰지거든요. 그래서 네,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, 네,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은 뭐 닭띠분들 수능 보시는 분들 제외하고라도 뭐 금전이나 재물 쪽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좀 부동산 투자 쪽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. 네. 좀 운전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, 네. 장거리 여행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. 이게 뭐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운전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건가요, 가급적이면? 네, 좀 장거리 여행할 때 운전, 네. 그런 걸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네, 선생님, 그러면은 같아요. 저희 닭띠분들 건강적으로는 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? 띠분들 신경이 예민하셔가지고 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보여요. 특히나 또 이제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신경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을 좀 조심을 해서 좀, 네, 부모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너무 부담 주지 않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닭띠분들 좀 힘내시라고 간단하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, 네, 너무 긴장도 하지 마시고, 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, 사람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, 사업도 좀안 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, 조금, 네,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